142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진 촬영 행위는 집회 참가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서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뭐? 위축. 그래서 사진을 막 찍는 지금 홍콩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한되는 기본권이 더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반적 인격권. 인격권의 내용이 뭐 있어요? 성명권, 그 다음에 초상권, 뭐 명예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경찰 촬영 행위는 초상권과 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진 내에 대한 어떤 사진으로 나의 그 정보가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 요거 제한을 수반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실제로 뭐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특히 염려.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집회 자유를 침해. 너무 광범위해요. 어떠한 집회 시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한 집회 자유를 침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처벌과 관계될 때는 굉장히 그 특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 너무 광범위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규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해서 의견 표명의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집회 자유를 침해. 145번 이하에서 2018년도에 이제 무더기로 판례가 쏟아졌죠.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도 100m 이내에서의 장소에서의 옥외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 위헌.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해서 침해 최소 원칙에 위배된다. 집회자의 침해. 국무총리 공간 100m 이내 옥외 집회 전면적으로 금지. 집회자의 침해. 이렇게 각급 법원에서 100m 이내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집회 자유, 침해 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특히 법원행과 관련돼서는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해서 종례 두 차례에 걸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변경해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심판 대상 조항이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 자유를 침해. 됐죠? 한꺼번에 다 정리해버리세요. 지역 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에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선거운동 방법을 금지. 전화 컴퓨터 통신. 뭐 예를 들어 이메일 제일 싸게 먹히죠. 그 다음에 제일 손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선거 후보자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왜 결사의 자유예요? 농협. 농협하고 축협 이런 게 나오면 결사의 자유. 전화 컴퓨터 통신 방법 선거 운동 방법을 금지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선거 운동의 자유는 침해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직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협. 그냥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을 금지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그 유사 판례가 이전에 있었어요. 판례번호 적어드릴 테니까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그 동지 해놓고 11년 12월 29일 2011 헌마 1001 요 판례에서도 요런 그 뭐냐 값싸고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는 걸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직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한다고 했어요. 요 판례하고 비교를 하세요. 이게 지역 농협 이사 선거인지 그냥 공직선거인지.
본인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성격과 동시에 재산권이라는 성격. 그래서 재산권이란으로서의 성격이 요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 법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자를 국어 과목에서 분리해서 초등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지금 세 번째 나오죠? 학생들의 내가 이제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 그걸로 공부한 한자를 공부하고 싶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 아울러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도 제한한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하고 아울러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내 자식들에게 한자를 공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이거 진짜 문제죠. 그 지금 현재 그 수시가 80% 이상이죠, 지금. 그 정시가 20% 이렇게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죠. 지금 사실 이제 그 교수 문제도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서 크게 이제 불거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시가 20% 미만이에요. 근데 수시로 80% 이상을 뽑는데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거예요. 80%에는 아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을 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받을 그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박탈. 수학 능력에 따라 합리적 차별이란 보기 어려워서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피해 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의 출석 정지가 취해질 수 있는, 즉 출석 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징계 조치죠. 조항. 상한을 두지 않고 그 징계 조치를. 이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뭐까지 있냐면 그 징계 종류가 이렇게 막 다양해요. 그래서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는데 여기서 출석 정지. 그 다음에 뭐 다른 학교에 전학. 그 다음에 퇴학도 있었어요. 일단 퇴학보다는 좀 가볍고 그다음에 그 학교 폭력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출석 정지에서 이제 하더라도 이제 얘가 진학을 할 수 있고 졸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그 시험을 또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피해자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폭력에 구체적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일단 퇴학은 아니지 않냐. 그 다음에 징계 조치와 동일한 순서 달성하는 입법에 대한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지고서는 최소 침해의 필요한 최소한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침해 최소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등학생들이 학원 교습 시간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례. 조례 조항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더한 규제. 다른 데는 뭐 2시까지 하는데 왜 우리는 12시까지 하느냐. 이렇게 이걸로 이제 다퉈서 이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게 아니냐로. 조례라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맞게끔 이렇게 규율을 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걸 감안해서 이제 조례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조례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라든지 환경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 그래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볼 수 없다. 154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출국 만기 보험금, 요거는 이제 퇴직금의 일종이에요. 퇴직금.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자, 노동법상 금품 청산, 뭐 퇴직금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러면 뭐 퇴직하거나 아니면 사망한 후에 14일 내에 지급을 회사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4일 요 규정인데 금품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는 사유가 발생 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야 되는데 왜 외국에 나가고 나서 금품 청산을 하도록 하냐. 그게 이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제 주장한 건데 왜 그러겠어요? 14일 내에 받고 그 예를 들어 이것만 받고 이제 예를 들어 그 회사에 취직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 일정 기간 내에 취직이 다시 안 되면 외국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불법 체류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 퇴직금을 받으려면은 일단 네가 출국을 해라. 불법 체류를 방지해. 그래서 불법 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지급 시기를 출국과 연계 불가피 근로의 권리 침해가 아니다. 자, 이렇게 14일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보시고 해고 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자, 옳은 지문. 근데 예전에 해고 예고를 안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 근로자 6개월 미만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 제도에 적용돼서 제외했었는데 그거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근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고 예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개정된 규정인데 해고 예고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안 하게 되면은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뒀겠어요? 직장을 알아보도록.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걸 막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30일 동안만이라도 그 알아보도록. 그래서 6개월, 그러니까 종례는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 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6개월. 그래서 요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위배돼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근로자가 계속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만 다코에게는 예외가 인정되니까 그러니까 종례 6개월 미만인데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3개월 미만으로 이제 지금 개정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천재사변, 부득이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니면 그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을 때는 통상임금을 지급해라. 이제 이 취지인 거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노동조합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출입국 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 가입할 수도 있다.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요.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 취업 자격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근로기준법보다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범위가 조금 더 넓죠. 이게 이제 157번 이하에서 그 대표적인 전교조 판례죠. 전교조 법외 노조. 이제 법외 노조라는 말. 반대가 법내 노조예요. 그럼 법내 노조는 뭐냐면 법의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노조라는 거고 법외 노조라는 거는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 노조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건 이제 주로 노동법에서는 헌법상 단결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노동조합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 설립신고만 받지 않은 상태의 노조. 그거를 법외 노동조합법에서는 이제 법외 노조라고 하죠. 그래서 법외 노조로 되게 되면 이제 부당 해고 금지 뭐 그거 신청이라든지 뭐 세금 상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지 못하든지 한번 다시 이거 뒤에서 한번 다시 볼 건데 그래서 교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도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교조는 뭐냐면 이런 이제 뭐 교원제 뭐 향상을 해서 이제 뭐 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그런 분들을 전교조 그 사무실에서 이제 노조 전임자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 여기서 일을 하게 한 다음에 전교조의 조직원으로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원래 법 내, 현재는, 그러니까 종전에 법 내 노조였었는데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지 않으면 설립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서 법 외 노조로 취급을 하겠다. 근데 그 교원노동조합법상에서는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법 외 노조로 가면은 이렇게 임금을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정교조회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교조회는 그 타격이 굉장히 입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걸 다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지 않고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거를 위헌 정당,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헌재에서는 요, 그러니까 전교조, 그러니까 교원 노동조합 거의 이 그 뭐야 조합원으로서 재직 중 교원으로 한정되고 해고된 교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에 지나친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교원이 아닌 사람 교원 노조 일부에 포함돼서 법의 노조로 하도록 정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하는 것이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국 전교조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법내 노조, 법외 노조를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증을 교부할 때는 여기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하고 소극적 요건을 심사해서 소극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그 신고증을 그러니까 이렇게 내주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극적 요건 중에 하나인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정교조로 법내 노조로 활동을 하더라도 요 그러니까 요런 걸 이유로 해서 그 법 외 노조로 만들어 버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 내조로 그 인정이 되면은 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칭 노동조합이란 명칭 그다음에 조세의 면제 이런 혜택들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뭐 단체 협약 체결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인정 여부터는 그렇게 다퉜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헌재 판례는 고용노동부에 손을 들어줘서 그렇게 법 외 노조로 인정을 하더라도 단결권 이렇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거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159번하고 160번은 그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적어 놓은 교수에 대한 노동 조합 설립 불허 사건. 교수는 국립대학 교수, 사립대학 교수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 조합 설립을 불허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교원노조를 설립하는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아까 봤죠? 초중등 교원. 그래서 아까는 이제 교원인데 해고된 사람, 교원이 아닌 자 포함되는 게 문제됐었는데 여기서는 초중등이 문제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 아예 못하게 하니까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뭐라고?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아울러 수단이 적합적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 교육부원이 아닌 대학교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 입법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고 본 거죠, 이게 위법성이. 다음, 교육공무원은 요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이요. 같은 판례인데. 그래서 교육공무원이 근로상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아서 특히 이제 대학교원 같은 경우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거예요. 교육공무원의 근로상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 입법 형성 합리성을 상실한 과도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봤죠?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로자일 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뭐 이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헌법 33조 1항에 따라 근로상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청원경찰로서 노동운동, 기타, 공무위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면 청원경찰의 근로상권 침해가 돼.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가 아니라 여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상권이 허용될 필요성이 더 크다. 앞에서 우리가 2번 문제에서 한번 제가 뒤에서 162번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국가비상사태, 그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그 얘기에서 비상사태 하에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근로자의 범위를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의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법률로 한 것도 아니고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의해서 위임, 본질 내용이 침해가 된다고 봤어요. 앞에서 2조 3, 이게 15조인가 그런데 2조 3조가 그 핵심적인 조항이어서 나머지 그 특별조치법 다 위헌이라고 해서도 위헌이지만 이렇게 근로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도 위헌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 판시 내용 보면 두 개를 같이 판시를 했어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10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 혼인. 자, 혼인하고 나서 200일 이후에 출생을 하면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로 봐요. 혼인 중에. 왜냐면, 그 다음에 이혼하고 나서 300일 이내에 출생을 하면 역시 혼인 중에 출생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줘요. 요게 이제 종례 판례인데, 그러니까 그 민법 규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혼인 중에 자녀 출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 이제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의 자식이다. 이 가정에서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그래서 강력하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이라는 그러니까 요 관계 부자 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요걸 깨러 들어가려면은 함부로 못 들어가요. 외부에서 이 사람을 내 자식이다 이렇게 인지 청구도 할 수 없어요. 그 혼인 중에 자녀로 이렇게 추정을 받으면. 그래서 요거를 깨뜨리려면은 친생 부인의 소를 다퉈야 되고 그다음에 친생 부인의 소가 굉장히 엄격해요. A, B가 얘를 상대로 상대방이나 얘를 상대로 제기하지 그 얘의 실질적인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걸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를 제척 기간도 2년으로 굉장히 짧게 해서 요 기간이 지나면 요 친생
자라는 요거를 다툴 수조차 없어요. 그 혼인 중에 자녀로 추정. 이게 강력한 효력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됐고, 더군다나 여기서 이혼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부 생활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예를 들어 이 B녀가 C를 만나서,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그 가정 생활을 다시 꾸려서 이제 이 갑이라는 애를 낳았을 때, 근데 이 판례 사실 관계도 봐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혼하고 나서 298일인가? 그때 애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300일 이내에 태어나서 전 남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얘를 그 전 남편의 성을 따야 된다고 한 거예요. 실제 아버지는 C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그 비녀가 너무, 왜 이 새로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람 그 자식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300일 이내에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태어나면은 그 친생자 추정 조항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원치도 않아요. 자기 아들이란 거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자기, 근데 얘 성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얘 부양까지 지는 거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정생활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생자 추정, 혼인 종료되면 300일 내에 출생하는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봐서 844조의 경우에는 그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견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부의 일방, 외부에서 들어와서, 아까 C가 이렇게 그 이 친생자 관계를 깨뜨리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생 분해에서는 굉장히 그 남용에 의해 자녀에게 주는 피해를 막기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 또는 모만이 친생 분해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자의 그 2년이 경과하고 나면은 이 부인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래서 그 가정을 원래는 강력하게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친생 추정의 효력은 다른 추정에 비해 강한 효력. 그래서 그런데 민법 제정 이후에 사회적 범죄, 특히 의학적 사정이 변경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그래서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면서 춘생 부인의 소를 엄격한 이걸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판례겠죠?